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침산동에 칠성동이죠. 하지만 침산동에 노란자째 땅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침산 1차 프로지오입니다. 그리고 고성도까지 생활권이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침산 1차 프로지오 한번 보시죠. 자, 사건 번호 202 타경 5772 소재지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2-2 침산 1차 프로지오 103동 26층입니다. 2601호 이네요. 물건 정면은 아파트이고 대지권은 6.97평, 건물 면적은 25.71평입니다. 자, 이미 경매이고 감정가는 5억 2천, 지금 신권이고 입찰 기일은 4월 13일입니다. 자, 권리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인이 없고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해 조사서 안내문을 두고 왔고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목적물 주소지에 전입자 소유자가 등재 있다고 합니다. 뭐 임차인의 세입자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 등기부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지금 근저당이 지금 말소 기준 권리이고 뒤에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등기부 채권은 4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토지의 대지권에 대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권리 분석상 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 예상됩니다. 자, 단지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대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장이라든지 곳곳에 근린 생활시설이라든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단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희 애들 어릴 때 여기서 이마트가 도보로 가능하고 또 끌고 가는 걸로 해서 장을 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그 단지에서 놀고 또그 단지에서 또 바로 교회도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앙교회가 바로 인접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는 1149세대 총 9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층하고 39층이 최고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1월 28일, 2005년 11월 28일이고 총 세대수는 2201대, 세대당 1.75죠. 대지가 크고 뭐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건설사는 대우건설이고 난방은 개미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평수는 지금 34평 B형을 보면 됩니다. 자, 34평 B형 요거죠. 자, 평면도는 이렇습니다. 자, 공급 정령은 34.02평이고 전용은 25.7평입니다. 정률은 76%, 방수 3개, 욕실수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적 세대수는 106세대이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내부 매물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저가는 4억 4천에서 최고가는 5억 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7천에서 4억 4천만 원, 월세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4억 4천짜리 최저가 4억 5천에 9층에 나와 있고, 4억 4천, 14층에 급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신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신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34평을 보면 됩니다. 지금 3월달, 23년 3월달에 5억 3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2월 달에 3억 9천에서 3억 9천은 뭐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뭐 전세가 만기했다더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매로 아마 계약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 4월 24일 날때 4억 4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평가를 하시고 지금 최저가가 4억 4천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거래가 신고를 비교하시고 전세가도 얼마 들어오는지 비교를 하시고 경매 낙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험 요소를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위치는 굉장히 노란 노른자 땅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산동이 3500 고산동 일대의 사총사죠. 그 세대수만 거의 35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서 조금 공급이 많은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경락 낙찰가에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는 진짜 괜찮은 침산동 생활권과 칠성동 생활권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침산동 프로지오 1차가 노란전 땅입니다. 요 보시면 본점 대구원의 본점이 위치하여 있고 이마트도 요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이 필요 없고 바로 앞에서 이마트를 장을 보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라서 굉장히 편의에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시면 바로 이 삼성 창조경제의 공원이라든지 상가를 이용할 수가 있고 다 도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뭐 축구장, 야구장, 뭐 빙상장 이쪽 일대에 굉장히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또 많고 풋살도 저도 여기서 가끔씩 운동을 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그리고 고성북로 10길로 따라 이쪽이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상가들 쪽하고 북구청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 쪽으로 밑으로 가면 이쪽도 상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칠성동이지만은 침산동과 같은 생활권이고 같이 어울리고 침상 내거리까지도 그렇게 멀지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달성초등학교가 배정학교이고 도보로 3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북구청도 바로 옆에 붙어져 있고 북부도서관도 도보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이 고성동에 사총사가 입주 W가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은 저번 주에 끝이 났죠. 여기가 대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 세대만 해도 3500세대 이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이 생활에 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오페라 센텀파크 서한이 다음도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쪽 지역은 침산 내거리 쪽에 지금 가포화가 확장이 되면서 칠성동, 고성동까지 어울릴 수 있는 큰 대단지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로 이런 노란자 땅에 위치 잡으시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요 단지는 이마트가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이마트를 도보로 사용할 수 있고 단지에는 여기 보시면 강장이 있습니다. 이 강장에 애들하고 뛰어놀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요로 쭉 가게 되면 이마트로 이어지는 도로가 여기 차량이 아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인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영장 밑에 헬스장도 위치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작지 않은 단지입니다. 프로지오 1차가 큰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산로라든지 침산로 22길을 함께 올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근린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있고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침산동에 인프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북구에서 사시다가 다른 동네면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화석파크에 살고 있지만은 침산 내거리 쪽에도 상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이 내거리 쪽에 요쪽으로 다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여기 대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성을 넘어서서 고성구까지 확대될 기대 이익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매입니다. 공급과 이 부분을 좀 수요와 비교를 하시고 낙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를 보니까 전세가 얼마나 들어온지 비교해서 경매 낙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부동산에 경매 문의를 주시면 원스톱으로 자산부동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좀 해주십시오. 자, 나머지 영상, 현장 영상 보시죠. 감사합니다.